감사히 먹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시죠. 여배우 김희선 말 맞다. 막걸리를 위에 넣어 살살 따르니까 아주 무슨 와인 맛이 납니다. 막걸리를 또 이렇게 순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김희선 씨의 역량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송의 힘이에요. 자, 갖고 오세요. 네. 먹방 찍거든요. 네. 네. 이 집이 너무 깔끔해 보여가지고. 네네. 네. 아주 깔끔합니다. 올림픽공원 산책을 마치고서 왔는데 아주 제 예상이 빗나가진 않았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우리 모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자, 김희선 씨도 보고 있으면 우리 위에만 살짝 곱게 따랐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화이팅. 김희선 씨는 개인적으로 비천무 때 영화 비천무에서 제 딸로 나왔습니다. 보쌈정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이것도 한번 맛보시죠. 아유,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 와,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끝나셨어요? 아, 세 가지 맛. 배치를 좀 잘해야 되겠죠. 잘 보이게. 잘 보입니다. 이 군사들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다 하자면 보쌈의 미용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와. 일단 매운맛 하고 오리지널하고. 아아아. 호박이 아주 듬뿍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네, 꼬맹이 옷이다. 개인적으로 일본의 그 고독한 미식가도 내가 좋아합니다. 좀 명랑한 미식가우스다. 뭐 이렇게 고독하다고 내세워. 인생은 어차피 고독한 거야. 올 때도 혼자 왔지만 갈 때도 혼자 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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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말이 없다는 건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국물 한번 넣어주셔보세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먹었어요. 예. 아 너무 맛있죠. 이게 오픈한지 얼마나 됐어요? 아 6월달 돼야지 1년 돼요. 아. 야 맛있네요. 제가 우연히 왔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마늘하고 예. 고추 좀 더 주실 예,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음식 내공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이 집. 정말 아주 귀한 맛집이 온 것 같습니다. 자, 한잔하시죠. 우리 모두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여러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 아시겠죠? 막걸리가 있고, 칼국수가 있고, 밥이 있고, 에? 보쌈이 있고, 게임 끝!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와,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오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에 물러가라. 자, 귀한 맛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올림픽공원 네,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주소를 찍어 올릴 테니까 많이 왕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 기분 좋은 맛집이옵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하하하.